어디 멋진 나의 이 페이스를 구경해볼까? 아니 이게 뭐야? 내 눈가에 주름? 콜라겐이 필요해. 닥터돈 서세명의 한돈 브이로그. 안녕하세요, 서세명입니다. 박수! 코앞으로 다가온 6월인데요, 이 6월에 날씨가 굉장히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이 덥고 무더운 날씨 때문에 닥터돈의 피부가 점점 탄력을 잃어가고 있는데요, 탱탱한 피부가 되고 싶을 때 먹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족발! 소리 질러! 돼지 족발은 돼지의 족으로, 이 족발은 고기의 살코기와 껍질을 함께 조리하기 때문에 그 맛이 굉장히 담백하고 쫄깃한데요, 육류 중 가장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족발! 생리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콘드로이틴 영양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노화 방지에 특별히 좋다고 합니다. 자, 그럼 닥터돈이 추천하는 돼지 족발 맛집 어디 한번 가보실까요? 고고싱! 후! 여러분, 이곳은 여러 탐과 탐할 탐을 뜻하는 탐탐 오양족발 집인데요, 자, 정말 많은 사인이 있습니다. 맛집이라는 인증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곳은 눈을 돌릴 때마다 한돈 인증 마크는 물론 메뉴판에서도 우리 돼지 한돈을 사용한다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데요, 그럼 저는 이곳의 가장 인기 있는 메뉴, 가장 대표적인 메뉴, 한돈 오양 마늘 반반 족발, 사장님 주문이요! 반반 주십시오! 서비스는 목사발이나 순두부찌개가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야, 왔습니다. 오, 오, 와, 와, 오. 와, 일반 족발이랑은 또 다른 세계입니다. 이 한돈 족발의 살코기가 알싸한 마늘과 이 달콤한 마늘 소스를 만나서 마늘이 흠뻑 젖어서 이 족발의 풍미를 확 살려주는 느낌입니다. 와. 사장님, 이 혹시 족발을 더 맛있게 먹는 꿀팁 같은 거 있을까요? 오양족발은 저 샐러드에 있는 그 마늘 소스 잘 버무려서 푹 적셔서 산채처럼 싸드시면 훨씬 깔끔하시고요, 이 마늘족발은 스푼 이용해서 그냥 떠서 드시는 게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 말씀대로 샐러드 조금, 그리고 족발 한 점, 적으니까 두 점, 샐러드랑 만나서 와, 섬세하게 잘 짜여진 맛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고백할 게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곳이 처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배달을 시켜서 먹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튀김을 바로 좋아하더라고요. 튀김이 너무 맛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오늘 바로 여기에 또 오게 됐습니다. 근데 맛있다 보니까 사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먹으니까 와, 역시 이 족발이랑 막국수는 이 꿀조합이라고 하죠. 정말 맛있어요. 근데 이 집이 막국수를 잘하네. 족발의 풍미를 확 살리면서 막국수의 그 알맞은 간이 딱 좋습니다. 이건 저만 알고 싶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이드 메뉴죠. 이름하여 애기밥입니다. 식욕도 온다 벌써. 우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와, 진짜 또 다른 정답을 만난 그런 느낌입니다. 사장님, 리스펙. 돼지고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저 닥터돈, 그리고 돼지고기를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고 있는 저 닥터돈, 오늘 오양족발을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한번 설명은 됐고 제가 실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요새 이렇게 고기를 빵에 많이 싸먹는데 정말 맛있네요. 자, 이걸 이름을 짓자면 이름하여 환상의 탕탕 족발 버거, 일명 환족 버거. 그리고 두 번째, 토마토와 모짜렐라 치즈. 상추를 적당히 잘라놓고 토마토, 족발, 모짜렐라 치즈까지 가지런히 놓아준 족발 카프레제. 와, 이게 향기가 입에서 폭죽을 터뜨릴 듯 팡팡 그냥 막 팡 터지고 있습니다. 와, 아니 이게 진짜 궁금한 게 우리 돼지 한 돈이라서 그런 건가요? 너무 맛있네. 세 번째, 라이스 페이퍼. 탐탐 오양 족발의 오양 마늘 반반 족발은 나에게 감개무량한 맛이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맛있었다고 할까. 황금빛과 같았던 마늘 소스와 쫄깃하고 향긋한 족발의 맛이 최고였고, 사장님의 피땀 눈물 흘려 탄생한 족발의 탄력과 은근한 향, 적당한 삼키까지 아주 환상적이었다. 덕분에 나 닥터도는 이런 메뉴가 세상에 있음을, 아니 이런 메뉴가 있는 시기에 태어나 함께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게 된다. 한돈이기에 더 맛있는 한돈 우양 족발, 너 감동이다. 찐 감동!